가지 가네. 일단 얘는 돌고 있어요. 다 부가로. 아, 호주 말이야 또. 나... 하나, 둘, 셋. 네. 걸렸어. 뭘 하지 마, 하지 말기는. 이거 부풀어야 찍지. 사키 혼자 빨리 인사해. 해미 시작. 뭐로 시작이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? 떡질하고 떡반죽 에? 하고 있어. 떡반죽에. 떡반죽을 왜? 여기 해놔야 부풀어 올라야지 찌는 거라. 인사하고 뭐하고. 이 반죽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반죽을 네가 보면 알지 뭘 반죽을 해. 그러면 그거 할게요. 뭐? 할매. 순이. 왔어. 왔다. 아니 이거 알려줘야죠. 이거 이제 부풀어 올랐지? 지금 그거 한 바퀴 돌리고 다시. 가만히 있어봐. 요거를 해서 덮어놓고 요거 반죽하는 거 보여주고 쪄야 돼. 이걸 금방 지금 반죽을 해서 찌면 이게 안 부풀어 올라와.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더라고만.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맞아. 잘하신 거 아니죠? 유빈이 아니야. 내가 이거 식기인가 여기 미지근한 습기 올려놓고 딱 올려놨더니 더 방해치는 거 봐. 그 따뜻한 물에다 지금 더 올리느라고 요놈 놀려놓는데 저기 또 칠하네 그냥. 심정으로 보는 거 아니야? 심정 아니 심정이야 심술쟁이야. 오프닝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? 오늘은 내가 제일 자신있고 맛있는 네. 아마 손녀도 맛있어 할 거야. 네. 등편. 등편? 응. 등편이 뭐예요? 술로 하는 거. 술떡. 등편. 무식해 그냥. 술떡이 뭐야? 등편. 술떡. 등편. 술떡. 아휴, 내가 말 못하겠네. 근데 왜 하필 증편이에요? 내가 제일 어렵게도 하지만 제일 자신 있는 떡이 또 이거여서. 자신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. 나는 뭐든지 자신이 있는데 이거가 더 자신이 있어. 김치보다 자신 있어요? 응. 딴 사람 김치보다 자신 있다고요? 그럼. 좀 있으면 석주 생일이라며. 석희요? 석희. 네. 좀 있으면 석희 생일이라며. 그러니까 내가 생일날 못 해주니까 오늘 미리 해주려고 떡 했어. 뭐예요? 이 뭔데요? 쌀가루. 쌀가루? 응. 쌀가루로만 하는 거예요? 네. 다섯 개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섯 개보다 더 적은데요? 적어도 아무 소리 하지 마.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. 아니, 그냥 말 안 한 걸로 치고. 자, 이거 다섯 컵. 정확히 다섯 컵. 정확히 다섯 컵 레시피야.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. 어떻게요? 뭘로 채워야 돼? 술로 해야 돼. 근데 막걸리로만 하는 거예요? 딴 사람들은 이스트 같은 거 넣는데 이스트 린스요? 이스트! 아 이스트 그럼 술 중에서도 막걸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? 막걸리를 해야 맛있어 이게. 그럼 소주로 해도 되는 거예요? 네 이걸로 한다면 반 컵인데 조금 더 넣을게. 왜 대답 안 해주세요? 술로만 해야 돼 이거는. 아 그러니까 소주로 해야 되냐고요? 아 소주는 안 돼. 술로 하면 된다면서요? 아이 안 돼. 그리고 이제 물을 열로 막걸리하고 정량을 넣어. 하나, 두 개. 이렇게 짜르르 이렇게 흘러게 이렇게. 지금 이렇게 생겼지?
이 비지 같기도 하고. 응. 이 무월이 진 거를 이게 채로 치면 좋은데 그렇게 안 쳐도 고생 안 하고 해도 되더라고 이게. 고생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? 아.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? 쪄서 이렇게도 맛있고 저렇게도 맛있는데 뭐라고 고생 안 하면 돼. 맛만 있으면 되지. 그럼. 손이 폼 잡고 치고 어쩌고 해봐야 개떡이야. 전기장판은 어느 집이든지 다 있잖아. 우리 집에 없는데요? 없어? 그럼 자부동도 없어? 전기 자부동. 네? 전기 자부동. 전기 방석. 없어? 네. 없으면은 아랫목이 뜨뜻하면 할머니 방 같은데. 아랫목이요? 아랫목. 아까 대충 알아 그래. 이 우열을 푹 쉬어서 한 5시간 놔둬. 걸렸어. 뭘 하지 마, 하지 말기는. 이거 부풀어야 찍지. 요게 이제 여기에 들기름, 식용유, 참기름. 세 가지를 다 섞는 거예요, 저 기름을? 그게 다 들어가요. 참기름은 고소한만. 들기름은 어때? 향이 좋잖아. 그럼 몸에도 좋고. 그럼 넣고. 식용유는? 식용유 안 넣어도 되는데 솔직히. 아니, 넣어야 돼. 왜냐면 식용유는 이게 매끄러워가지고 여기가 붙어도 끈적끈적 안 해. 비율은요? 똑같이 1:1:1. 한 7분만 넣으면 돼. 부푸니까? 올라오니까. 여기다 이제 요거를 놔봐.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 금방 찌면 안 돼. 왜요? 요게 이제 방울이 제절로 발효가 돼서 매끈매끈 하고 할 때 쪄야 돼. 뭐 이렇게 해서 몇 분 쪄요, 할머니? 10분. 10분 약불에 찌고. 이제 또 20분은 익게 찌고. 이게 은은히 뜸이 들어야 돼. 그게 쫄겨. 그러니까 또 10분을 쪄. 할머니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? 열겠습니다. 기대된다. 짝. 오! 기름을 여기다 칠해. 붙으니까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. 안 뜨거워요? 응. 안 뜨거워요? 응. 이렇게. 지금 이거 묻혀야 돼. 이거 물 이렇게 묻혀. 물 이렇게 묻혀. 이렇게 이렇게 묻혀. 누가 그거 들고 있으래? 아이. 아, 뜨거워. 지금 뭐 하고 있어, 지금? 귀여워. 누구 닮아서 귀엽지? 할머니. 고마워. 맛있지? 응! 그 맛이야.
고소해. 고소해요. 부드럽고 내 머리까지 둬도 요새 요거는 붙지를 않아. 엄청 고소한데? 아 그리고 진짜 이렇게 폭신폭신해서 더 맛있어. 평소에 떡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저는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보다 더 난 것 같아요. 그래? 좋은 거야 케이크보다. 아 아니 그래서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지. 아 그래. 그니까. 뭐 해주고 맛있게 먹어야 좋지. 그럼 끼적거리면 맛이 없지. 맛있어 맛있어. 그래. 케이크보다 낫네. 다음에 저희가 맛있는 거 해줘서 감사해요. 그래 다음에 또 해줄게. 할매 주님 밥상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